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미스터 마켓 2022가 나왔습니다. 그 저자 중에 한 분이시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염 이사님과 함께 오늘 증시도 살펴봐야 되는데 56분이니까 어떻게 일정 좀 보고요? 네, 일정만 한번 간단히 보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독일에서 네. 독일이 이제 연정 구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새 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기민당 정부가 끝나고 또 어떤 스탠스를 펼칠지 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켈이 드디어 이제 네. 가셨군요. 네. 그리고 내일은 이제 중국에서 11월 수출 데이터 발표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내일 모레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중국의 이제 경제 공작 회의가 8일에서 10일까지 열린다고 하니까 아, 이름이 경제 공작입니까?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한 또 얘기들 나오니까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만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영향을 주는 거죠. 11월 전자부품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고 다음 날은 이제 중국의 물가 지수랑 이제 우리 한국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아, 중요합니다. 네, 또 12월이라서 좀 변동성이 네, 목요일이죠. 네, 네. 커질 것 같고 그다음에 12월 10일 날은 미국의 물가 지수가 있고 아까 이제 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지주회사 전환 임시 이제 이사회가 개최가 되게 되니까 좀 지켜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그 우리나라 게임주들한테 좀 중요한 내용인데 게임위에서 그 정책 세미나가 하나 있어요. 메타버스 연구 영역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저게 왜냐면은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NFT 게임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라고 하기보단 게임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게임 통해서 내가 뭐 돈 얹고 이게 안 되는 네, 거죠? 안 되죠.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 그래서 한국에서는 사실상 못합니다. 네. 그래서 우회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메타버스를 이제 게임으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플랫폼으로 따로 이거를 달라서 달리 좀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 이제 게임으로 들어오면요, 네? 게임이 이제 규제 안으로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발표되는 건 아닌데 이제 결과가 발표되고 나중에 이제 게임에서 결정을 좀 할 것 같은데 네네. 아무튼 12월 10일 날은 네. 이런 뉴스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중요한 분기점이 네. 될 수도 네. 있겠군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일정은 요 정도 목요일 금요일이 굉장히 또 중요한 날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지금 장전의 네, 시작 한번 볼까요? 네네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그러니까 한 19포인트 정도 하락 오. 출발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사실 야간 선물 지수도 한 0.8% 이상 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하락 출발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나스닥도 좀 많이 빠지고 전자 같은 거 좀 많이 빠지고 네, 마이너스 1.3% 마이크론도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도 헝다 리스크 이런 좀 그 우려감들이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초반에 좀 반영이 될 것 네. 같고 물론 이제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준율 인하를 또 암시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반등하는지는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국내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좀 빠질 것 같고 네. 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성장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좀 성장주가 굉장히 큰 폭으로 빠져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는 좀 더 빠지면서 출발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NFT나 메타버스 뭐 게임 2차전지 소재 이쪽이 어느 정도 좀 또 변동성을 보일지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양시장 모두는 좀 약세로 예, 출발을 일단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코스닥도 사실 뭐 바이오도 좀 부진하고 지금 보니까 펄어비스 같은 기업이 한 3% 이상 빠지거든요. 펄어비스요? LNF가 한 2%. 그러니까 성장주가 좀 밀리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그러니까 미국 증시 그대로 좀 따라가는 좀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에서는 롯데케미칼이 1.5% 오를 것 같은데 중국 지준율 좀 기대감 때문인 것 같아요. 네네. 네. 지준율 기대감이라는 건 결국 이제 중국이 좀 돈 풀 것 같다는 네, 기대감인 거죠. 그동안 굉장히 긴축적이었잖아요, 사실은 규제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입장을 바꾸기 때문에 이런 민감주들한테는 조금 호재가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를 어떻게 할까 이게 네. 궁금하네요. 네. 왜냐하면 금요일 날도 아침에 굉장히 약했다가
네, 들어올렸죠. 거의 보합권까지 들어올리면서 네. 끝내줬거든요. 네. 근데 오늘도 이제 마이너스 4,500원 정도에 시작하는데 네. 아, 관심거리입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출발했는데 마이너스 0.5% 정도 네. 하락 출발했고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크게 빠졌고요. 마이너스 1.27%. 그리고 삼성바이오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그 LG생활건강이 좀 일부 반등을 하고 있고 오늘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은 역시 롯데케미칼입니다. 롯데케미칼이 한 2.4% 정도 지난주부터 굉장히 크게 네. 좀 움직이고 있죠. 화학주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한유화도 좀 반등하고 있고 2.5%. 항상 이제 예전에도 이게 공식인데 지준을 인하하면 석유화학 기업들이 항상 좀 강했거든요. 오늘 바로 영향을 좀 일부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 기업들 제외하면 그렇게 뭐 크게 오르는 기업은 없고요. 대부분 보합권 정도 하나 있고 저는 주식이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은 나랑은 안 맞아. 그러니까 나는 주식은 이제 안 할래. 아 이게 뭐야 이게? 아 무슨 아휴 정말 지금 아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 이제 늘어났는데 한 세계로 아 나 진짜 뭐 이렇게 팔해? 아니 다 팔해. 자기만 그런 거 아니야. 아, 대부분 오늘 좀 팔아요. 아, 또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고. 네. 아, 진행자잖아. 좀 잘좀 해. 아 이거 시작할 네. 맛이 안 나지 않습니까? 9시부터 이 모양이면. 근데 뭐 좀 지켜보시죠. 아, 이건 내가 우리 컨셉이 네. 아니야. 진심인데. 진심. 컨셉이 아니야 아니, 보니까. 빠질 때가 어디 있다고 더 빠지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충분히 다 조정했거든요. 저 네. 뭐 건강한 조정, 안 좋은 조정 다 받았거든요. 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었단 말이죠. 이제 네. 아 근데 더 내려가네. 네. 아 이건 좀 아닌데. 네. 이건 아닙니다. 네. 좀 지켜보세요. 그래도 뭐. 네. It's not it's unfair. 아니 됐어요. 하여튼 안 네. 됩니다. 이건. 네. 자, 예 오늘.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하락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빠지는 일단 기업은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그래도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좀 빠지고 있고 2.8%, 카카오페이가 2.4% 정도 밀리고 있고 2차전지 소재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2%, 하이브도 2.5% 정도. 그래서 역시 그 미국 영향을 좀 받고 있다. 미국 그 저 봉연 그거 끝났는데 뭐 300몇십억인가 매수났다는데 네. 그거 나쁜 거예요? 아이고 좋은 건데. 네, 좋은 건데. BTS. 그게 이제 주가 상승의 키 팩터는 아니거든요, 사실. 하이브가 올라갔던 건 이제 NFT랑 플랫폼으로 간 거라서. 이제 거기에 이제 오프라인 매출이 붙은 건데. 근데 일단은 미국의 성장주들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밀리고 있고. 그리고 오늘 뭐 카카오라든가 또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이런 성장 기업들이 대부분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석유화학이 일단 오늘은 주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오늘 그 LX 세미콘이 3.7% 정도 반등하고 있는데 아마 정원석 연구원님이 긍정적인 보고서를 하나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4% 올랐고 네. 시젠이 한 3%. 아무래도 지금 오미크론이 아직 계속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진단키트 쪽도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뭐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마이너스 6%, 네. LNF가 마이너스 4%, 뭐 에코프로 BM이 마이너스 3.6%. 그리고 네. 참 평균 획이라는 건 정말 네. 진짜 우주의 질서야. 네. 어? 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오는 친구들. 네. 아니 그 항상 보면 촥 이렇게 조정된단 말이야. 너무 급하게 오르면 누가 롯데가 이렇게 오를 줄 알았어. 롯데케미칼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응? 분위기가 바뀌어버려가지고. 롯데케미칼 차트 한번 봐봐. 롯데케미칼 주주들 진짜. 예. 아, 예전에 제가 뭐 화학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금호석유화학이었나? 금호석이요? 올 섹터니까 저는. 섹터마다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근데 금호가 어떻게. 금호는 올라가요. 이제 계속 올라갑니다. 아 올라갑니까? 15만 원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17만 5천 원 정도. 아 그래요? 화학주들이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나 성장주들 빠져버리고요. 이제 좀 약간 바톤 터치하고 그러니까 있는 느낌.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네. 우리 시장에 관련된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사람이라면 너무 개별 종목만 하지 말고 삼성전자라든지 뭐 이런 어? 시장을 흐름을 볼 수 있는 걸 하면 이렇게 다 평정심이 있잖아.
그렇게는 못해요 저는. 네. 그렇게 할 거면 정프로가 아니지요. 아 제가 지금 한 그 계좌 하나가 지금 OTP를 잃어버렸고 제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뭐가 어떻게 됐는지를 지금 아니 계좌마다 근데, OTP가 달라? 그러니까 OTP 없이도 들어가는 계좌가 있고 어딘 OTP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거기 지금 한 10종목을 제가 지금 그래서 감이 안 와요 지금 어떻게 뭐가, 어디 있는지 지금 무슨 주식 있는지도 모르지. 감은 좀 있는데 뭐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실하지 않은 그게 지금 한 30일 한 달인가 한 3주째 못 보고 있거든요. 아 너무 기대됩니다 지금 그쪽이 그쪽 계좌 제가 계좌 총 4개 있잖아요. 4개나 돼? 네 있는데 한 10종목 있는 계좌가 하나 그걸 지금 못 열고 있어서 그게 지금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그거 열었을 때 어떻게 될지가 매우 궁금해요. 자 하여튼 아 삼성전자 보합됐잖아. 보합됐어요? 반도체는 확실히 강해요. 예. 그래서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수급도 말씀드리면 개인이 조금 팔고 있는데요. 554억. 근데 외국인 투자들이 일단 오늘 전기전자를 77억 정도 사면서 대형주 중심으로 총 147억 샀고 오늘은 기관 투자들이 좀 오전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연기금이 285억 샀고요. 기관이 한 405억 샀는데 대부분 뭘 사느냐 전기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연기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지금 저가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 연기금이 그 우리나라 주식 비중 목표치에 거의 또 근접을 해버리다 보니까 굳이 이제 크게 매도할 이유는 좀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예. 지난주에 어쨌든 우리가 디커플링이 역디커플링이 됐죠. 네, 역디커플링. 네, 한국 시장과 예. 미국 시장 역디커플링. 역디커플링 뭐예요? 계속 디커플링이라 하니까 미국 주식 올라가고 한국 주식 빠지고. 아, 커플링이지. 역디커플링은 뭐예요? 아, 그 커플링이구나. 커플링. 역디커플링. 역디커플링. 얼마나 네. 디커플링이 싫어 그러겠니? 역겨우면. 그러게요. 아, 정말. 네. 아,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아니지 커플링이 아니지 역디커플링이지 한국이 디커플링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은 미국이 올라가고 한국이 빠지는 게 디커플링이라 그러잖아. 커플링은 한국도 올라가고 미국도 올라가는 게 커플링이지. 네. 그게 아니고 네. 역전이 됐다니까 한국이 더 많이 오르고 미국이 더 저조했어요. 지난 주간 기준으로. 근데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리고 외국인이 사자가 들어와서 그런 거니까. 아, 그러니까 한국 좋고 미국 안 좋고. 그렇지. 네. 네. 다른 의미의 디커플링이 네. 일어났는데 네. 이게 좀 더 이어지잖아. 이어지면 이제 다른 모습이 나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네. 네. 그게 오늘 지금 삼성전자 플러스 나고 있잖아 지금 현재도. 그래서 나는 다른 개별 종목 나도 개별 종목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시장을 위해서 삼성전자 본다는 거지. 삼성전자 살아야 돼요. 네. 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라도. 아 그러니까 또 빠지네. 연설하면 빠지더라고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말 길지 마.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조용히 그럼 웃지도 말고 지난주에도 내가 계속 웃지 말고 그리고. 사실 편성도 신경 썼잖아 작년에 지난주에. 자 그리고 뭐 특징 네, 섹터 오늘 섹터에 예, 섹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단 해운주가 좋고요 오랜만에 해운? 예, HMM이 3.5% 근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또 다시 한번 고점을 넘겼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HMM이 3.5% 오늘 해운업종이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설 기계 쪽도 좀 일부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예, 반도체 삼성전자 아까 좀 반등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살아나는 모습이고 교육 관련주도 조금 일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 갤럭시 부품주 이쪽 조선도 섹터도 오늘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괜찮고요. 일부는 빠지고 일부는 네. 올라가는데. 그 오늘 분위기 보면 IT하고 경기 민감형 섹터가 강해요. 강한 편이고. 그 중국의 영향이 좀 받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그 송명석 연구원이 그 얘기 한번 하셨잖아요. 중국이 부양책 쓰면 반도체 굉장히 좋다. 아마 그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때 반도체 사라고 했던 제가 기억이 나긴 나는데 예, 실제로 이제 지준율 인하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요. 근데 정반대로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주도했던 게임, 뭐 NFT, 뭐 엔터, 뭐 미디어라든가 2차전지 소재, 또 인터넷 대표점 뭐 이런 기업들은 일단 오늘은 미국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주가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는 코스피한테 좀 유리한 거죠 사실.
네. 네. 그래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져 있고요. 네. 코스피는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조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저 부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이 늘었어. 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나 되는구만. 아까는 진짜 한 종목 있다고. 아이고, 선수야. 아, 그 생급 장 추적하니 3분 만에 그렇게 역정을 내나? 그러니까 그렇게 일일비하지 말라는 게 늘 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10분 만에 그렇게 바뀔 거를 그래 그때 참. 그렇게 화내고 말이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근데 아 CS 있는 너무한다 진짜. 내가 9만 얼마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도 6만 원도 안 돼. 자 찰리 뭔가 97세라 그랬잖아. 네? 지금 주식 투자만 그분 지금 70년째 하고 계신데도. 일이 일비 안 하잖아. 아, 응? 아, 그 나이 되니까 이제 일이 일비 안 하는 거죠. 나 이제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97세, 미국 나이로 97세죠. 응? 그때 비트코인 없어졌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대. 적정을 자, 이렇게 내시고. 그러니까. 자, 그럼 또 좋은 리포트들 좀 볼까요? 네네. 일단 오늘 그 보고서 중에서 이제 미래셋의 유명관 애널리스트가 이제 이익 동향 좀 또 발표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국내 이익 동향은 이번 주도 조금 이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좀 꺾였습니다. 지난주보다 마이너스 0.2%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0.1% 뭐 하향 속도는 많이 둔화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향은 조금 되고 있고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PER은 한 10.72배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업종별로는 이번 주에는 보험업종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이죠.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부품 회사들 이쪽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 그러니까 예상치가 상향됐고 조선하고 운송도 이익 추정치가 좀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건강관리 좀 진단키트 쪽인데 이쪽은 좀 하향 조정됐고 기계 업종 이쪽도 일부 좀 하향 조정됐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추정치 하향 속도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의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이 석유학 담당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고서 나왔는데 좀 풀려가는 얽힌 실타래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콜을 했습니다. 워낙 싸니까 좀 한번 사보자라는 이제 내용이고 얼마 전에 반도체도 밸류에이션 콜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네, 네. 그것처럼 좀 석유학도 아직 모멘텀은 아닌데 그 전에 저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나요? 밸류에이션 콜이라는 게 이제 너무 싸져 있는 상태에서. 네. 네. 지금 사면 갯매우기 나온다. 네, 갯매우기.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주가 부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재료 가격도 너무 올라갔었고 동남아 코로나 확진자, 뭐 제조업 부진, 중국 경기 둔화 우려, 그다음에 성장주가 워낙 강했고 이 여러 가지 꼬여 있었던 거죠. 석유화학 기업들 입장에선. 근데 실타래가 좀 풀리고 있다. 원재료 가격이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코로나 확산세도 동남아 쪽 좀 진정되고 있고 그다음 반도체 칩 부족도 조금 최악은 탈피하고 있고 중국 제조 가동률이 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리커창 총리가 지준율 인하 가능성을 일단 언급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화학주도 이제는 좀 한번 가격이 또 워낙 쌓였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인도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쪽도 화학 시향에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을 한번 보고 또 테이퍼링 오히려 수혜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치주가 금리 올라갈 때 보통 또 수혜를 받으니까 그래서 석유화학 기업들을 한번 좀 저점 매수해보자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유진투자의 이승우 연구원님이 이제 반도체 항상 이제 좀 약간 중립적으로 보시는 분인데 일단 오늘 내용은 좀 괜찮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D램 현물 가격이 3% 정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고 그리고 대만의 이제 디지타임즈라는 데서 서버 출하를 올해 1670만 대에서 내년에 1815만 대로 7% 성장할 걸로 일단 그 추정치를 좀 올렸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일단 반도체 가격에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요. 으흠. 특히 대만의 퀀타라든가 위인 같은 이제 회사들이 서버 매출이 두 자릿수 이상 내년도에 증가할 것 같다, 매출이. 그렇게 좀 언급을 한 것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매우 네. 확률이 높은 게임이 현물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할 때 D램 주식 비중을 높이는 거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실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9,900억 샀거든요. 최근 3주 동안은 2.18조 원을 샀어요. 삼성전자만. 네네. 하이닉스를 8,300억.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3조 원을 3주간 산 거죠, 그냥.
그래서 외국인들은 지금 오늘도 좀 비슷한데 그 D램 가격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좀 집중적으로 낙폭을 좀 키우네요. 근데 베팅하고 있다. 거래소 1% 그렇게. 이상 코스닥 1.6. 네. 그래서 반도체 D램 가격 반등에 한번 좀 D램 기업들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보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좀 빠지는 거는 외국인들이 지금 기관도 그렇고요. 좀 매도로 전환이 돼버렸거든요. 수급이. 네. 네. 그러면서 좀 낙폭을 좀 일부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금리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미국이. 네. 1.35까지 빠졌는데 성장주가 같이 빠져버리니까 기분이 되게 안 좋은 거죠. 원래 금리 빠지면 성장주 올라간다는 건데. 네. 그래서 야 미래 이거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니까 안 좋고. 근데 오미크론이 근데 다우지수는 선방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오미크론이 감기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뭐 짬뽕돼서 같이 해가지고 하는데 네. 아직까지 사망자 없는 거죠. 현재까지 네, 보고된 바 없죠. 네,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남아공에서는 이미 뭐 예, 가장 그 우월종이라 그러나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네. 점차 저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사망자 보고가 하기야 감기로도 사망자는 나오긴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사망자 보고가 뜨문뜨문 혹은 없는 상황만 좀 되면은 그래서 다우가 올랐나 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아. 오히려 네, 맞아요. 그 전에는 이제 나스닥이 더 강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네. 다우가 굉장히 약했고. 그러니까 이제 경기 리오프닝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다우가 좀 더 양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게 돈 준 거 이제 돈 풀었던 거 줄이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유동성이 꺾이니까 이게 금리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성장주한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유동성이 좀 위축되니까.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가격 부담도 굉장히 컸었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게 그날 도큐사인이라고. 전자계약하는 그 기업 예, 40% 하루에 그러니까. 주가가 빠져버리니까 이게 언택트 수혜주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이제 나스닥 성장주에 찬물을 끼얹어버린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사실 보면 삼성전자는 그래도 선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이버 예, 네이버 뭐, 카카오그룹주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카카오페이가 4.6%.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좀 무시 못할 수준이다 보니까 주가에 영향을 일부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또 있습니까? 네. 그리고 그 요거는 이제 그 하이투자증권의 정원석 연구원님의 이제 보고서인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뭐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정원석 연구원님의 어떤 이제 약간의 추측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확정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LED 디스플레이로부터 그 OLED 있잖아요. TV 네. 패널을 받지 않을까. 삼성전자가? 네. LG로부터. 그러니까 삼성 TV를 만들 때 OLED 네. TV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TV를 만들어요. 이미 QD OLED 그 패널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삼성 거. 삼성 건데 물량이 네. 너무 적어요. 아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나머지를 이제 LG 쪽으로. 왜냐하면 OLED TV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LG나 소니랑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삼성은. 네. 근데 패널 공급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중국은 못 만들고. 그 LG밖에 없다는 거죠. 네네. 일단 팔긴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디스플레이는 달라요. 전자가 이제 그걸 받아다가 파는 회사고 TV를 디스플레이 이제 만드는 회사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이거를 받지 않을까. 원래 올해 상반기에도 한번 이런 언론에서 제기가 된 게 있는데 일단 정원석 연구원님도 여기 보고서에는 아, 그런 전망을 좀 내놨어요. 네. 그 여기 업계에서도 이미 기정사실이라는 분위기로 보고서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네. 받으려면 받아야죠. 그럼 뭐 빨리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네. 뭐 LG 거라서 안 받고 그럴 필요 있나 우리가. 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OLED TV 시장이 커지는데 그러니까. 물량이 없어요. 뭐 만들고 싶어도 그러면 이제 LG한테 부족한 거. 작년인가 작년 초에 뭐 한번 대판 싸웠잖아요. 네. Q OLED인가 네. QD OLED, OLED 아닌데 왜 자꾸 아니에요. 네. 여튼은 QLED 네. 뭐 이런 걸로 네. 그건 사실 LED죠. OLED가 LED잖아요. 네. LED TV죠. 네. 삼성도 지금 QD OLED를 이제 패널을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는데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LED 디스플레이 쪽으로부터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되면은 LG나 삼성 둘 다 좋죠 사실은. 삼성도 공급을 원활하게 받고 LG는 당연히 한 200만 대 정도 원래 한 1000만 대 정도 패널을 생산을 한대요 OLED. 그중에 200만 대를 아마 삼성이 납품할 가능성이 높다. 한 20% 정도.
그래서 서로 좀 윈윈하지 않을까 이런 좀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러면 이제 또 LG 관련된 또 생태계 조성이 또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관련 내용은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LG한테 좋은 일인가? LG한테 좋은 거지. LG한테 좋나요? LG 디스플레이. 왜냐하면 LG 전자하고 소니만 지금 고객사거든요, 거의. OLED TV 판매하는 LG 데가. LG 디스플레이가? 예. 근데 이게 삼성전자가 팔아주면 TV 시장이 커져버리죠. 삼성전자 1등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삼성이 많이 팔아줘야 자기 OLED 확산이 되니까. 근데 이제 고가 TV 시장은 사실 삼성, LG, 뭐 소니 정도가 이제 아마 그냥 서로 저 포션 나눠먹길 텐데. 삼성께 팔리면 LG OLED가 좀 덜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G 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별로일 수도 있지 않나? LG 전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뭐 물론 이제 삼성이 뛰어드니까 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근데 지금 이제 막 시장이 커지고 있거든요. 전기차 초기 시장처럼 OLED TV는 아직 대중화가 안 돼요. OLED 텔레비 봤어요? 저는 매장에서 본 매장에서 본 거죠. 매장? 네. 네. 매장 가서 아, 사러 갔었나 보구나. 한 저는 한 4년 전쯤에 TV를 샀어요. 그게 뭐 무슨 LCD잖아. 저 LED라고 샀는데 약간 LCD 같아 느낌이. 아니 LED. LED도 LCD는 맞아요. LCD TV니까 원래. 아 그런 거죠. LCD에다 그 백라이트 유닛에 아, 그 LED. 나는 솔직히 난 TV 산업에는 난 전혀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내가 12년 전에 LCD 사가지고 지금까지. 고작 한 번도 없고 잘 보고 있거든. 솔직히 OLED하고 우리 집 LCD하고 뭐가 본질적으로 다른지. 솔직히 난. 응?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옆에 놓고 봐야 차이가 있지. 어. 그냥 집에 있는 TV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전혀 몰라. 네. 네. 왜냐 요새 LED 그 그냥 LED TV도 화질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난 그걸 뭐 두 배 세 배 주고 사야 되잖아. 근데 이제 가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어가지고 새로 사는 분들은 그거 사겠지. 네, 결국 이제 많이 좁혀지게 되면 바꿀 가능성이 높죠. 아 고장이 너무 안 나는 거야. 고장이라도 나면은 고장이지 않죠. 잘 만들어 우리. 아니 고장이라도 고장 나면 핑계김에 야, 바꾸자 이럴 텐데 한 번도 서비스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 애플은 좀 그런 것 같은데 애플은 한 2년 쓰면은 뭐가 좀 느려지고 뭐 어? 핸드폰. 아 스마트폰. 그래. 그렇죠. 그거는 2년 3년 정도 되면. TV는 10몇 년을 봤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고민일 거야. 아마 가전 회사들도 한 2, 3년씩 한 번씩 고장 나주면 자꾸 이렇게 로테이션이 좀 될 텐데. 아 다르다는데? 뭐가요? 화질이 개 달라. 개 다르다는데. 진짜. 아니 그건 계속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우리 눈이. OLED 난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우리 텔레비 가끔 나오니까 네. 너무 선명하게 나오면 좀 안 좋더라. 우리는. 아 대충 뽀얗게 나와야 좋지. 약간 이렇게 뽀샵 효과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브라운관이 최고죠.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매장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LCD TV 화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죠? 되게 이제 이런 빛이 딱 있으니까. 그 저는 오히려 그게 더 LCD가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매장에서는. 아, 우리 세 명은 다 네, LCD다 오히려. 근데 이제 OLED가 좋은 게 영화 같은 거 볼 때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검은색이 진짜 검은색으로 나와요. 아, 예, 네, LCD는 가짜예요 사실. 아니 검은색이 가짜. 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진짜 검은색으로 표현돼요. 이 검은색이 보면 네. 약간 저. 회색 같은 검은색 네, 맞아, LCD에 LCD는 좀 그래요. 하여튼 우리 딸님이 시집 간다 그러면 내가 OLED 사준다. 네. OLED가 좋죠. 뭐, 고장 안 나는 한 바꿀 필요가 없어. 네. 하루에 뭐 테레비 몇 시간 보는데. 지금 OLED 개발자들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데요. 형님 말씀에. 하물며 우리 집 안방에 있는 거 PDP야. 옛날 그죠. 어디 거에 그죠. 하여튼 이방이 있잖아요. PDP 열 엄청나는 거. 전기 많이 먹는 그게 거. 처음에 삼성 SDI가 예전에 했던 건데 결국 이제 그거는 망했죠 사실. 네. PDP는 완전히. 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끌어도 주식은 움직이지 않고 오늘은 좀 코스닥은 마이너스 1.25%예요. 네. 그거 약간 회복된 거야. 회복된 거예요. 네. 시장을 안 보고 있구나.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좀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아. 성장주들 그러니까 미국 따라서 그대로 그냥 매도하고 있어요. 아, 아직도 아닌데. 800억 정도. 아. 네. 그러니까 코스닥도 보시면 진단 키트랑 반도체, OLED 이쪽은 좋아요. 지금 딱 보시면 그죠. IT 쪽은 괜찮은데 무형제 쪽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위메이드가 한 8% 빠졌고요. 게임즈, 엔터. 네. 근데 이쪽이 시총이 워낙 커져서
그런 반발이 있네. 네. 김 프로님 소비 좀 하세요. 경제 왜 이렇게 소비를 안 하냐. 아, 사실 그 매장 가서 보는 거는 집에서 못 보겠더라고. 매장에 가서는 걔네들이 다 저 그분들이 이렇게 저 USB 꽂아갖고 전용 영상 틀어주잖아요. 네. 어디 뭐 영 저 TV 영상 그렇게 송출을 안 하니까. 아 근데 어제 내가 그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넷플릭스를 오랜만에 들어가서 봤는데 뭐더라? 14픽스인가? 그러니까 네팔의 어떤 산악가인데 네? 등반가인데 뭐 7개월 만인가 8개월 만에 전 세계 14자 등장인가? 14 그 8000m 넘어가는 게 14개인가 뭐 그렇잖아. 네, 그걸 평생에도 안 되는 걸 이 양반이 몇 개월 만에 다 올라가는 그 프로젝트를 하다 보다가 샀는데 야 그런 거는 진짜 OLED로 보고 싶긴 하더라. 대화면 아. 에베레스트하고 안나푸르나하고 쫙 나오니까 어? 그런 것들 있잖아. 네. 뭐 예를 들면 한국 연속극 그 세트에서 하는 거는 솔직히 그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영화들 다큐멘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연속극도 관련 종사 봐봐 14자 14픽스라고 네. 드라마 제작 관련 종사자분들 뭐 하시죠? 우리 김프로님의 지금 망언 좀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드라마 같은 거는 볼 필요도 없다 그런 거. 진짜 아니 그게 아니라 LED로 봐나 LCD로 보나 별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지. 드라마는 아 그렇지 않을 텐데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판단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뭐 주식도 안 좋은데 기분도 안 좋으시죠? 다 김프로님한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20% 정도로 처음에는 잘 따라오더니 한 두 달째 들어오니까 슬슬 있잖아. 하루씩 빠지고 있어요 하루씩 지금. 그러면서 네. 나보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누가 해석을 해주더라고. 그래야 쉬는데 아니 그런 난 그런 거 없네. 내가 나오니까 뭐 자기도 나와야 돼 그런 거 없고 솔직히 집에 있어봐야 뭐 별로 할 일도 없어. 예. 하루 종일 그냥 방송하는 게 좋아. 네. 자 채팅창은 이제 분위기는 다 완성이 된 것 같고요. 어떻게 됐나 지금? 어디가 주식시장이요? 지금. 에이. 코스닥 1.3 그리고 코스피도 마이너스 1% 1% 정도 네, 네 마이너스 자, 마감합시다 네, 네 우리 염승환 이사님 유한 한 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